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유니티에 대한 개념들, 왜 우리가 유니티를 써야 되는지, 유니티가 뭐 하는 툴인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동기부여 차원으로 알아봤다고 친다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예전에 했던 작업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비디오를 찍고 나서. 그래서 이 비디오를 같이 보면서 좀 유니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아, 이게 이런 거를 할수 있구나. 물론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 말고도 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마치 라이노 가지고 뭐 배도, 선박도, 건축도, 프로덕트 다양한 툴로 쓰듯이 유니티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의 예로, 그게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녹화를 합니다. 자, 이제 비디오를 플레이 시켰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이 컴플렉스 시스템을 구현을 한번 해보자. 물론 100%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단순화된 어떤 에코시스템 안에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해서 지금 이 뒷부분에도 살짝 나왔지만 어떤 에코시스템이 있고 유저들이 인터랙션 했을 경우에 어떤 데이터들이 컬렉터가 되고 바운스백이 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저가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냐 약간 이런 개념에 어떻게 보면 게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 유니티 같은 경우는 사실 컴포넌트 센트릭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그 컴포넌트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움직임을 관장하는 혹은 렌더링을 관장하는 이런 컴포넌트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그래프로도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그래프로 어떤 릴레이션십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참조 비디오를 좀 달아놓을게요. 어떤 그 공간 정보. 우리는 공간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좀 디스크리트한 정보와 그다음에 컨티뉴어스한 정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렇게 그래프적인 어프로치가 있었고요. 그 뒤에는 뭐가 있었죠? 이제 픽셀. 픽셀화 시켜가지고 한 픽셀 한 픽셀들을 공간들을 구역. 즉,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가지고 거기서 되게 디스크리트한 정보들을 컨티뉴스하게 프로세스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뒤로 보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각각의 그 픽셀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뭐그 물이 얼만큼 촉촉하냐, 땅이 딱딱하냐, 어떤 pH 레벨 산성도가 얼만큼 돼 있냐, 그다음에 공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옥시전 레벨이 어떠하냐, 다이옥사이드가 어떠하냐, 그다음에 이제 뭐 태양이 비치게 되면 각각의 픽셀들의 어떤 바람과 바람의 벡터 방향과 태양의 어떤 그림자, 세기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요 픽셀 단위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사실 이거는 제가 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사실 여기 이렇게 있는데 프로젝트 보면은 이제 백핸드가 사실은 이쪽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제가 이 툴을 개발을 했을 때 어떤 그 랜드에 그 정보들 넣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땅의 컨디션들을 넣고 나무들을 심었을 때 특정 나무는 뭐 태양이 얼만큼 노출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땅에서 좀더잘 자라고 이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이런 툴킷을 이제 개발을 그때 랜드스케이프 하는 친구들과 함께 개발했었는데 이 툴이 사실 이제 백핸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를 랩핑한 거지. 뭘로? 유니티로. 그래서 보시면은 총 이렇게 뭐 버튼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이 비디오에서는 유니티의 동기부여 차원으로 굉장히 기술적인 설명만 좀 드릴 거예요. 그렇게 좀 참조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고요. 첫 번째 그 튜토리얼 전체적으로 어떻게 키 피처를 좀 설명해 드리면 작은 어떤 그런 환경이 있죠. 여기서 아까 얘기한 어떤 랜드들은 각각의 픽셀마다 데이터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리소스도 있고 팀버, 뭐 나무, 그다음에 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환경으로는 태양이 있는 거죠. 태양. 그래서 태양의 고도와 위치, 시간, 날짜를 재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생성이 되고 이 그림자가 생성이 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픽셀 밸류로 다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픽셀이 얼마큼 그림자가 받아지고 뭐 물이 있고 뭐그 슬로프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가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이제 유니티에서 이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 뭐야 구름을 클릭을 하면 구름이 하는 일이 뭐죠? 물을 우리에게 주죠. 비. 그리고 이 비는 사실 나무에 가게 되면 이 나무가 이
물들을 이제 먹고 이런 주변 커뮤니티들을 만들죠. 나무가 커지기도 하겠죠. 어때 이런 릴레이션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름에서 빗방울, 빗방울에서 나무. 그렇죠?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사실 뽑잖아요. 뽑으면 팀버가 돼요. 땅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떨어뜨리면은 팀버가 되죠. 이 팀버를 어떻게 하죠? 이 나무 목재들을 이 팩토리에 집어넣으면은 팩토리가 가공을 하면서 리소스가 올라가고 동시에 이제 그 카본 레벨,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되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있거든요. 그 자연재해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액션과 그 앵그리 네이처, 그러니까 그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피드백들을 어떻게 화해시키냐, 레콘사일시키냐, 어떤 액션이 있겠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것도 컴플렉스 시스템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리소스를 갖고 나무를 더 만들 수도 있고요. 나무가 당연히 이 카본 레벨을 줄이는 역할도 하겠죠. 예, 그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하면 되고요. 이렇게 집도 만들 수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특정 그 카본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자연재해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더스트, 예, 먼지가 많아지는 거죠. 이런 거다 유니티로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먼지가 많아지게 되면 앞에 좀더 뿌옇게 되고 나무의 컨디션이 점점점 안 좋아지겠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뻔하죠.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 레벨이 올라오면서 다 나무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재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소행성의 충돌로 모든 걸 없애버리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니티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파이프라인은 이런 3D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저는 3ds Max나 다른 3D 툴에서 작업을 하고 거기서 애니메이션까지 잡은 다음에 그 자체를 통째로 유니티로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 유니티에서 그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주는 거죠. 구름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애니메이션들을 죄송합니다. 그 맥스로 만들어서 가져오면은 그 키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걔네들 를 장면에 배치를 하고 뭐 마우스가 클릭됐을 때 어떻게 변해라, 뭐 카메라로가 움직였을 때, 뭐 태양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변해라 이런 액션들을 우리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유니티에서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죠. 예. 계속 이어서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동일한 환경입니다. 동일한 환경이지만 약간 이거는 이제 VR environment, 그러니까 우리가 이머시브하게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보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에코시스템이 있다고 친다면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3인칭 관점으로 이렇게 버드아이 뷰로 볼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이거는 이제 그 1인칭 관점으로 이렇게 화면을 볼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이 좀 다르죠. 예, 환경이 이거 같은 경우는 조그만 별이에요. 별, small astronaut. 네, 이런 소행성이 있는데 이런 소행성에서 이제 디사스터 하게 되면 뭐겠어요? 예, 중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로 그라비티로 되게 되면 모든 나무들이 둥둥둥 떠다니겠죠. 그다음 뭐 잊어버린 애들도 있겠고 또 반면에 오히려 중력이 더 세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주변에 있는 소행성들을 더 가져와서 마치 공룡이 멀쩡했을 때 운석 충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것도 다 유니티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환경에 대한 그 임플멘테이션은 이제 말 그대로 스몰 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 동일해요. 첫 번째 우리가 튜토리얼 봤던 것처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뭐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 물이 나무들이 키우고 이 나무들이 팀버로 되고 팀버들이 팩토리에 들어가고 리소스를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그 에코시스템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도 다 유니티로 그냥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 강의에서는 이런 것들 자세히 만드는 걸로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딴데 워낙 저보다 쉽게 잘 만들어 놓은 데가 있고 그냥 따라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약간 코딩이라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스크립팅, 그다음에 어떤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관점에서의 어떤 유니티에 대한 그 스크립팅, 그다음에 솔루션 개발 이런 쪽에 좀더 포커스를 둘 거기 때문에 뭐 오브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그 장면을 구축하고 약간 이런 게임 환경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뭐 봅시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좀 돌려보면은 이렇게 그 홍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행성의 충돌로 이렇게 모든 게 없어지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유니티로 할수 있는 것들 가장 중요한 거는 게임 엔진 툴이고 비주얼라이제이션 렌더링을 해주는 툴이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여러분들 포토샵은 2D 이미지를 편집하는 툴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는 영상 편집 툴로 볼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스케치업이라든지 3ds Max, 3ds Max는 좀더 범위가 크지만 뭐 라이노나 스케치업 같은 툴들을 보면 그 모델링 툴로만 볼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냥 모델링 툴인 거야. 요즘 렌더링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지만 유니티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모델링 툴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게임 엔진.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가져와서 걔를 리얼타임 그래픽스에 파이프라인을 올려놓고 거기에 어떤 액션들. 여러분 게임 해보시면 알잖아요. 뭐 점프를 하거나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뭔가 이벤트를 줬을 때그 이벤트가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다른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약간 이런 식의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해준다. 그래픽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아무래도 게임 엔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풀리 서포트하는 어떤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다. 사실 OpenGL, WebGL 이런 걸로 해서 만드는 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유니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3D 할줄 아시죠? 제 NJ 채널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약간 내가 만들었던 3D 지오메트리를 가져와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고 어떤 액션들을 집어넣고 인터액션을 집어넣고 어떤 상호작용들을 정의함으로써 그런 것들 시뮬레이션 해보고 뭐 에이전 베이스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파라메트릭 디자인 여러 가지 솔루션 같은 것들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는 것이 유니티다. 유니티로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스탠드얼론으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게임 엔진을 손쉽게 내 디자인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데 쓸수 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유니티를 가지고 쓸수 있는 다양한 이그젬플들, 디자인에서 쓸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예제들이 있어요. 한번 구글링 해보셔서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저렇게도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좀 동기부여를 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